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 3일차. 아, 3일차죠. 3주차. 알겠지? 자,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도법이 뭐야? 호도 까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반원이 있어. 뭐가 있다고? 반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반지름과 코의 길이가 같을 때,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얘를 1호도라 그러는 거지. 영어로 라디안 이렇게 쓰는 거고. 맞냐? 이제 됐지? 그지? 근데 우리가 중심각하고 모의 길이는 코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거 배웠지 옛날에. 중심각하고 코의 길이가 비례해. 그 얘기는 중심각이 2배 되면 코의 길이 몇 배? 중심각이 3배 되면 코의 길이 3배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잘 봐. 요만큼 길이가 얼마지? 파이지?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 I'm sorry, I'm sorry. 자, 요거를 R이라 하자, 반지름을. 알겠어? 이걸 R이라 그래. 그럼 얘도 지금 뭐지? R이지. 그럼 얘랑 얘랑 같을 때 이걸 1호도라 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요만큼은 뭐가 돼? 조만큼은? 파이 R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배 됐어? 파이 R. 코의 길이가 파이 배 됐지? 코의 길이가 파이 배 됐어요? 중심각도 몇 배 돼? 파이 배 되겠네? 이 새끼는 파이 호도야? 맞아요?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뭐가 되는 거야? 180도. 이런 관계가 있는 거네?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얘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특강 1번 문제가 이 새끼야. 알겠지? 앵글 문제. 알겠어? 앵글을 바꿔야 돼.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 뭐 세타도가 있어. 이 새끼를 뭐로 바꿔야 돼? 이 새끼를 라디안으로 바꿔야지. 우린 이 새끼를 갖고 놀 거란 말이지. 이제 수능엔 요 새끼를 준다. 이해돼요? 그죠? 근데 너네들은 해석은 또 요렇게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요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타도는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달아. 알겠어? 네. 그러면 라디안으로 바뀌어. 알겠어? 네. 이해됐지? 이해돼? 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180으로 나누고 뭘 달아라? 파이. 파이를 달아라. 요 관계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1도는 180분의 파이지.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세타도니까 세타 곱했으니까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잖아. 이해되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래? 뭐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있잖아. 맞아? 이걸 앵글로 바꾸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려면 파이를 그냥 180도로 보면 그냥 앵글로 바뀌어. 몇 가지 알겠어? 이게 첫 번째야. 이해되지? 혹시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요거나 잘 기억해. 요거 몰라도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 코의 길이와 넓이. 원채꼴? 부채꼴. 짜란짜란, 이런 부채꼴이 있죠. 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고, 이게 L이야. 이해되냐, 안 되냐? 그죠? 그랬을 때, 코의 길이 L은 뭐라 쓸 수 있어요?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코의 길이 L은. 얘랑 얘랑 곱하면 코의 길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면적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R세타가 L이라며 2분의 1 RL. 요 공식 다 외워야 돼. 알겠어요? 요렇게 곱하면 L이고 2분의 1 R제곱 세타 하면 그게 면적이야. 그 이유가 뭐지? 우리가 옛날에 부채꼴 호의 길이 할 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도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우리나라 돈으로 2분의 1이면 미국으로 가도 2분의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60도를 쓰고 미국에서는 호도법을 쓴다면 가계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2분의 1이면 미국에서 호도 비율도 2분의 1인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그래서 곱하기 뭐 하는 거야? 2파이 분의 세타 라디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 앵글이 라디안으로 줄 때, 호도로 줬을 때. 이해돼 안 돼? 360도에 해당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360도. 180으로 나누고 파이 달면 2파이 맞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켜 버릴 수 있어. 이게 R세타. 이해돼? 호도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어? 이제 왜 만들어졌어? 실수와 앵글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2파이 실수잖아. 2파이 R에서 이거 실수잖아. 옛날에 원줄, 파이 원줄이라고 배웠던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뭐를? 앵글을 실수와 혼용해서 쓰기 위해서 호도법을 만든 거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R세타. 이제 됐어요? 얘도 같은 원리로 하게 되면 요런 새끼가 나온다. 이해돼요? 네.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사분면각이라는 게 있어. 뭐라고? 사분면각.
자, 우리가 이제 각이라는 걸 갖다가 좌표로 올릴 거야. 어디로 올린다고? 좌표로 올린다고. 알겠지? 그랬을 때 요 새끼를 시초선이라 그래. 무슨 선? 시초선. 각을 측정하는 선이야. 기준선. 알겠어? 여기서부터 요를 벌어져서 각의 크기를 보겠다고.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여기서 요렇게 벌어졌어요. 이런 선 보이지? 이 새끼를 우리는 동경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동경. 저 새끼를 동경이라 그래. 알겠지? 이해돼요? 자, 요 새끼를 알파라 놓자. 뭐라 놓자고? 알파. 저 새끼를 알파라 놓으면 이 알파는 이 동경을 표현하는 앵글이야. 인정? 네. 인정. 알겠지? 저 알파는 동경을 표현하는 앵글이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동경을 표현해주는, 동경을 표현해주는 앵글. 뭔 글? 앵글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동경을 표현해주는 앵글. 이해돼? 그거는 이 알파만 있는 게 아니지. 알파만 있는 게 아니야? 요렇게 벌어지는 각, 측정하는 각을 플러스 앵글이라 그러고 요쪽으로 측정하는 각을 마이너스 앵글이라 그래?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45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빼기 45도. 알겠어? 이랬지? 아래쪽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빼기 45도야? 그죠? 이 동경을 표현하는 앵글은 존나게 많지. 알파만 있는 건 아니지. 각의 특징이잖아? 그게 뭐야? 360 곱하기 정수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되지. 맞아? 이 n이 뭐야? 정수라고 정수. 그죠?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갔다 이거야. 이해돼 안 돼? 알겠어? n이 2면 두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가니까 저 동경을 표현해 주는 거 맞지? 이해돼 안 돼? n이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알파만큼 진행한다고.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됐죠? 이게 저 동경을 표현해 주는 앵글. 일반각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각? 일반각. 알겠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야? 사분면각이라는 건 저 동경의 위치에 따라 부른다고. 뭐의 위치에 따라?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의 종류를 사분면각이다라고 부르는데,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각 부르는 거고,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각 부르는 거고,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각, 4사분면에 4사분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지? 이해됐지? 그러면 세타가, 뭔 타가? 세타가 2사분면각일 때, 무슨 각일 때? 그렇지. 세타가 2사분면각이야.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세타의 범위는 90. 맞아? 그 다음 얼마? 180.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맞냐 안 맞냐? 알겠어? 아? 하면 틀렸다고. 뭐라고 써야 돼? 일반각으로 쓴다. 이해되니 안 되니? 알겠어요? 이해되지? 네. 그리고 여기 등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축은 4분면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4번 삼각함수 정의. 아, 그대 아주 좋아. 아, 좋아 좋아. 스피드 하지? 알차지? 네. 자, 삼각함수의 정의. 자, 삼각함수의 정의는, 자, 짜란짜란. 자, 우리가 사분면각. 알겠지? 자, 삼각함수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 동경을 배웠잖아, 이제? 맞아, 안 맞아? 그럼 저 동경을 표현해주는 앵글들이 되게 많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그 동경을 표현해주는 앵글들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지? 동경을 표현해주는 앵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중앙 3, 중3 때 배웠던 거는 뭐야? 예각만 배웠잖아. 30도, 45도, 60도 이런 거만 배웠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는 뭐야? 마이너스 180도 이런 거 배우겠다고. 225도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구해보겠다고. 알겠냐? 됐지? 그래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야. 자, 이 동경 1사분면에 있지? 동경이 2사분면, 동경이 3사분면, 동경이 4사분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얘는 좀 그냥 정의를 대로 좀 해줄게, 선생님이. 알겠죠? 예,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을, 이 점들을 다 A, B라고 놓자. 뭐라 놓자고? A, B. 저 네 개의 점들이 다 A, B야. 알겠지? A, B는 사분면에 따라서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요. 그지? 예, 그리고 요 길이는 죄다 R이라 놓자. 알겠어요? 요 길이도 R이고, 요 길이도 R이고, 요 길이도 R이고, 요 길이도 R이야. 이해되지? 되죠? 예. 됐어? 그러면 이 동경을 표현해주는 앵글 존나 많지? 존나 많아. 그
그 새끼의 삼각함수 값들은 다 똑같아.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수선해발 내려놓고 요각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사인 60도 하면 우리 알잖아. 이해돼? 사인 60도 하면은 이 새끼 이거 알아. 근데 이 새끼 뭐랑도 같은 거야? 사인 420도랑도 같은 거라고. 이해돼 안 돼? 뭔지 알겠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동경이 2, 4분면에 있을 때는 여기다가 내려서 요각에 대해서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갖고 놀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여긴 여기다가 수선해발 내려놓고 다 X축에다 수선해발을 갖다 놓고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갖고 놓으시면 되겠다고. 이해돼요? 그죠? 사인은 뭐야? 빗변분의 대변.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알겠어?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웃변, 빗변분의 이웃변, 빗변분의 이웃변, 빗변분의 이웃변이라고. 이해돼? 탄젠트는 이웃변분의 대변, 이웃변분의 대변, 이웃변분의 대변, 이웃변분의 대변. 뭔지 알겠어? 탄젠트. 이해되지? 이해돼? 그래서 사인 세타. 이 세타가 이 각각의 동경도를 표현해주는 새끼라면 됐어? 그 새끼는 어떻게 정의한다? R분의 B.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탄젠트는 뭐야? A분의 B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알겠어요? 봐봐. R분의 B. 이 점이 A, B라며. R분의 B. 이해돼? 여기가 B잖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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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맞지? 코사인은 R분의 A. 탄젠트는 A분의 B. 됐어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A, B야. A, B. 여기가 R이야. 그럼 R분의 B. R분의 A. 이해돼? R분의 A. 이거 똑같아. R분의 B, R분의 A. 이해돼요? 안 돼요? 내가 다 똑같은 건데 뭐만 다르다? 결국은 뭐만 생각할 줄 알면 돼? 여기는 AB의 부호만 생각할 줄 알면 되겠다고.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으로 놓고 풀긴 하는데 R분의 이게 뭐야? R분의 A인데 이 길이를 본 게 아니지? 이 새끼의 실제 값을 본 거라고. 이해돼 안 돼? 요 새끼를 길이로 본 게 아니라 실좌표로 보는 거라고. 삼각함수 정의가. 이해돼 안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4분면에 따른 이 세 가지의 부호가 생기는 거지. 여기는 모두 플러스지. 1, 4분면은 이거 죄다 플러스 아니야. 맞아 안 맞아? 2, 4분면은 누가 플러스야? 누가 마이너스지? 누가 플러스야? B가 플러스지. 그럼 너 플러스고 둘 다 음수네. 그지?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 그래서 4분면의 위치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만 기억하시면 되겠다고. 알겠어? 아 선생님! 선생님 저는 사인 225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동경을 그리셔야죠. 동경을 그리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이 정의 쓰진 않을 거라고. 알겠어? 이거는 당 정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만 좀 알고 삼각함수의 부호만 좀 보자는 얘기야. 알겠어? 사인 225도는 더 빨리 구할 거야. 알겠지? 이해 돼요? 네. 여기까지 되지? 아? 여기 삼각함수 정의야? 알차지? 초피피디에요. 이해돼? 알겠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공식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만 툭 해볼까? 하나만 툭? 하나만 툭? 그래서 연습만 하나. 자, 사인 뭐하래? 사인 240도 뭐하래? 그죠? 그러면 원래는 처음 갈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있고 동경이 얼마? 240도? 짜란 180에 60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동경을 의미하지. 그럼 이 새끼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 새끼인 거고 그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 여기다가 수선 때려놓고 여기다 하겠다고. 그럼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둘 다 음수라는 거지. 둘 다 음수. 돼야 안 돼요? 3, 4분면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정의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삼각함수 공식. 원식. 자 이제 역수가 있는데 역수 코시컨트 세타라고 코시컨트라고 있지? 코시컨트 뭐 역수야? 사인분의 1이야. 시컨트 세타라고 있죠.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라고 있죠. 그 새끼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쓸 수 있지? 코사인분의 사인, 코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맞아? 되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이지? 세 번째?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 이 새끼를 갖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뭐야? 탄젠트 제곱 세타고 코사인 분의 코사인 1이고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나오지 얘들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자. 1 더하기 코시컨트 아니지? 코탄젠트 제곱 세타지? 네. 맞아요? 그게 코시컨트 코시컨트 제곱 세타 최다 암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최다 암기해야 돼? 자, 삼각함수에서 우리 어떤 연산을 할 때 뭐 할 때? 연산을 할 때 탄젠트 보이면 요 새끼 알겠지? 탄젠트 보이면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시라고.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바꿔? 이해되지? 이거 바꾸면 제곱일 때 바꾸는 거고 알겠지? 요렇게 바꿔라. 알겠지? 어. 근데 실상 제곱일 때도 이건 이런 걸 이용하는 건 좀 특이한 케이스일 때만 이해해. 이용한다고 특이한 케이스 알겠지? 대다수의 케이스들은 요 새끼를 쓴다고. 탄젠트 코탄젠트에 대해서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 네. 어. 공식. 자, 다음 네 번째 공식이야. 네 번째. 이거 보세요. 자, 사인에, 그지? 그 다음에 사인에, 코사인에, 탄젠트에 9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 쓰자. 2분의 파이 곱하기 n 꿀마 세타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알겠지? 2분의 파이는 이게 90도야. 90도, 90도.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면, n이 홀수면 어떻게? 사인은 뭘로 바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뭘로 바꾸고?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는 뭐로 바꾸고? 코탄젠트로 바꾸고,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바꾸고, 코시컨트는 시컨트로 바꾸고, 얘는 다시 시컨트, 코시컨트로 서로 왔다 갔다 바꿔야 돼. 알겠어? 저 n이 홀수일 때. 알겠지?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어떻게 하지? 그대로. 그렇지. n이 짝수면 그대로 빼라. 그대로. 알겠죠?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 시컨트 시컨트. 알겠지? 그대로 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호만 달아주면 되는데 부호는 누구냐면 이 새끼 있지? 이 새끼 이 새끼 있지? 그죠? 이 새끼 이거 동경 저 새끼가 표현해주는 동경의 위치에 따른 저 각이 표현해주는 동경의 위치에 따른 원함수 알겠어? 원함수는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이 변형된 함수고지 이걸 변형시킨 거 아니야 내가 원함수 있지? 이 새끼의 부호를 부호 단다. 알겠어? 이건 기계적으로 정말 뭐 이해하고 이럴 거는 좀 낭비야. 알겠지? 어? 저거 뭐 음각공식, 고각공식, 뭐 여각공식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물론 단위원을 갖고 와서 놀 수도 있는데 뭐 이거 이해시키고자 단위원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어. 이해되지? 어, 단위원에 사는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알려주긴 할 거야 선생님이. 알겠죠? 예. 자, 어찌됐든 동경의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원함수의 부호를 단다. 알겠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사인에 90 곱하기 5 90 곱하기 뭐 7 빼기 세타. 알겠죠? 사인에 90 곱하기 6 더하기 세타 뭐 이런 거 하나 보잔 말이야. 알겠지? 자, 이 새끼가 홀수지? 홀수잖아? 그럼 뭐로 바꾸라고? 코사인 세타. 이거 마이너스 중요치 않아. 그냥 세타만 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인의 뭐? 세타. 얘네 짝수니까 그냥 와야지. 하나는 마이너스 거나 플러스 썼는데 둘 다 세타로 갖고 왔지 그냥? 되지? 자, 그래놓고 이 새끼 몇 사분면? 이 새끼 3,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야! 깜짝은 좀 놀랬어 나와놓고 지금 이 새끼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하나만 더. 사인에 90 곱하기 90 곱하기 5 더하기 알겠어? 120 그지? 자, 뭐야? 오지? 코사인. 그죠? 코사인. 120. 인정해? 하지? 그래놓고 이 새끼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 사인은 마이너스 알겠지? 하면 틀려 알겠죠? 저 공식을 쓰고 싶으면 이 새끼는 예각 취급해야 돼 무슨 취급하라고? 예각 취급 그래서 몇 4분면? 2, 4분면 짜란짜란 해서 플러스로 바뀌어 뭔지 알겠지? 네. 이해돼? 공식 쓸 때 저거 조심해라 알겠죠? 네, 저 무조건 예각 취급해야 돼 이거 문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너무 빨랐어? 어? 괜찮아?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자 부채꼴이 있어 자 A라는 놈이 부채꼴 부채꼴 A가 있고 부채꼴 B가 있네요 맞냐? 아이고 그냥 120도야? 알겠지? 뭐 조금요 그지? 뭐 기가 있는 게 가지고 60도 됐어요? 호의 길이 합이 2파이예요 호의 길이 합이 2파이 무슨 파이? 2파이 그죠? 넓이 합이 최소래 넓이 합이 뭐일 때? 그렇지 넓이 합이 최소일 때 뭐 구하래? 반지름의 합 구하란다? 반지름의 합 그지? 그럼 이거 반지름 놔야지? 이거 반지름 뭐라 놔? A 이렇게 놓자 알겠지? 이건 B 이렇게 놓자 알겠지? 자 얘 라디안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180 나누고 파이 달라고 3분의 2파이 인정? 자 얘는 얼마? 3분의 2파이 뭐 많이 익숙한 각이지 3분의 파이 정도는 그지? 네. 자 그래서 쟤는 호의 길이는 얼마? 호의 길이 호의 길이 3분의 2파이 그지? A지 그지? 네, 알세타라며 알세타 A부터 써? A 괜찮아 3분의 파이 곱하기 B 이게 2파이 인정해? 네. 여기서 관계식이 뭐 나와? 2A 더하기 B는 2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네 됐지? 아니야? 6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넓이합 넓이합 어떻게 구해 저 새끼? 2분의 1 A제곱 3분의 2파이 맞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얼마냐? 2분의 1에 B제곱에 3분의 파이 인정해? 맞죠? 그럼 뭘로 묶어내? 3분의 6분의 파이? 네. 6분의 파이로 묶어내 그럼 얼마야 저 새끼는? 2A제곱 맞아? 네. 네. 얼마? 2A제곱 그 다음 B제곱이야? 네. 됐어요? 네. 그지? 그럼 이 새끼가 뭐일 때? 이 새끼가 최소일 때 되지? 그럼 이거 뭐하면 돼? 그냥 소호호호호 집어넣고 하시면 되겠어? 이해되지? 이차함수니까 돼요 안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해 되지? 되지? 네. 여기 잡아 이거 봐봐 코시슈와르츠라고 내가 있다 그랬지? 네. 이거 알려 기백에서 좀 필요한 때가 있다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한 번 더 볼 테니까 봐 자 지금 2A제곱 B제곱 이거 말고 2A 더하기 B는 뭐일 때? 6일 때 맞아? 그지? 2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최소를 물은 거지? 맞아 안 맞아? 코슈슈와르츠가 뭐야? 코슈슈와르츠는 이런 거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이해돼요? 알겠지? 이게 코슈슈와르츠 저 두 개짜리도 성립한다 얘들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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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지?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2차를 알려주고 뭘 알려주고? 2차를 알려주고 1차 합 2차 합을 알려주고 1차 합의 최대 최소 1차 합을 알려주고 2차 합의 최대 최소 할 때 써요 알겠어?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1차 합을 알려줬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는 2차 합의 최소잖아 맞죠? 그럼 저 새끼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냐면 요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루트 2a의 몽창 제곱 알겠어?
b제곱 이해되지? 여기 동글제곱 세모제곱 인정해? 그래 놓고 2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되는데? 알겠어? 여기다가 1차의 제곱 집어넣으면 되고 요 새끼는 몽창제곱으로 바꿔주면 돼. 이해되지? 몽창제곱. 그러면 얘랑 이 동그라미랑 곱해서 2a 나와야지? 2 나와야지? 2 맞아 안 맞아? 여기 뭐 있으면 돼? 여기 루트 2 있으면 되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2a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는 뭐 있으면 돼? 1의 제곱 있으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이게 스코셔슈와르츠야. 그치? 그럼 최소 1대 그랬잖아. 최소 1대는 뭐가 들어갈 때? 등호 들어갈 때. 등호 들어갈 때는 루트 2대 b가 몇 대면 루트 2대 1일 때 들어간다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일 때.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돼? 그러면 루트 2b는 루트 2a인 거지? 그러면 a랑 b랑 같을 때는? 이해돼? 맞지? 맞지 너? 이제 끄떡거리는 건가? 이 새끼는 이상한 새끼야. 내가 몸 아프면 밥하고 비교해본다 이 새끼? 이 똑같은 새끼야 이거. 무슨 나 못 믿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아니 다음이 궁금해. 이해돼요? 호시구라치 한번 해봤어? 어? 집어서 한번 담아. 알겠지? 자, 2번 보세요. 자, 코시컨트 세타야. 그 다음에 더하기 시컨트 세타 구하래요. 자,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는 음수.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도 음수. 그 다음에 5배의 사인 세타는, 5배의 사인 세타는 코시컨트 세타래. 코시컨트 세타. 이거 봐봐. 탄젠트는 뭐로 쓰자고? 탄젠트는 뭐?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는 사인이 음수란 얘기네 결국? 네. 많은 경우가 그렇다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머릿속에 지워버리지 마. 알겠지? 예. 거의 다 그 새끼야. 이해돼? 그럼 이건 코사인은 양수야? 네. 그럼 몇 사분명각을 의미해? 4 사분명각을 의미하네? 이해됐지? 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사인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1이지? 이해돼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왜? 사사분면이니까 올사탕포. 맞아 안 맞아? 올사탕포. 알겠지? 그럼 빼기 루트 5분의 1이네? 이해돼? 뭐 구하래? 이거 구하래잖아. 그러면 이 새끼는 모역수야? 사인 역수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루트 5. 인정해? 자, 이 새끼는 뭐 역수야? 코사인 역수. 코사인 얼마? 루트 5분의 2. 알겠지? 그러면 얼마? 2분의 루트 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잡으셨어요? 자,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하면 얼마야? 더하면? 1. 그거 이용한 거야? 5분의 1. 그럼 5분의 4지? 이 정도 암산 되잖아, 머릿속으로. 이해돼 안 돼? 그럼 5분의 4 하니까 루트 5분의 2지? 이해돼 안 돼? 근데 사사분면이잖아. 사사분면은 코사인 플러스지. 이해돼 안 돼? 알겠지? 어? 그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사사분면이래요. 동경은 그래요. 짜란짜란 동경 그렇지? 사사분면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사인이 얼마라고? 사인이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맞아? 그럼 여기는 얼마? 피타고라스면 2야? 네. 아 여기 마이너스 이해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 사인 코사인 잡아내면 되지 코사인 잡아내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귀찮지 봐도 알겠어? 귀찮아 좌표 평면에다 동경 그려서 하는 건 귀찮은 거야? 넘겨 3번 자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요. 짜란, 짜란, 짜란. 이게 자 이렇게 여기가 세타야. 맞냐? 맞지? 예.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누기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나누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새끼 값을 구하란다? 이해돼? 자, 봐봐. 자, 일단 요 새끼부터 정리해보자.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문장. 이 새끼. 이 파이라는 건 2분의 파이에 4 곱한 거지? 네. 그럼 짝수잖아. 맞지? 그럼 무슨 세타? 일단 사인 세타, 그지? 몇 사분면? 몇 사분면? 4사분면 마이너스. 인정해, 안 해? 용원아, 자지 마. 자,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자, 쟤도 코사인 세타 인정? 코사인 세타 인정. 이해 되지?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러면 마이너스야, 쟤도? 그럼 쟤는 탄젠트 세타네? 됐죠? 자, 마이너스 90 곱하기 1. 그러면 코사인 세타고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지? 90 곱하기 1이니까 사인 세타고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 코사인 마이너스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결국 2탄젠트 세타 구하라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세타에 대한 그 정보를 찾아야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이에 대한 데. 뭔지 알겠어? 저것만 해석해주면 돼. 제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 이해돼, 안 돼?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정삼각형 아니야? 네. 그리고 이게 뭐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 그랬지? 네. 돼야 안 돼요? 네. 저거 어떻게 풀어? 길이가 아무것도 안 좋잖아. 길이가 아무것도 안 좋다는 얘기는 모두 몰아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이렇게 두면 안 돼? 여기 1 이해돼, 안 돼? 여기 1, 이거 60도 아니야? 네. 그럼 이거 루트 3? 인정해? 네. 그럼 얘도 루트 3? 그럼 얘도 루트 3? 인정해, 안 해? 이해되지? 아, 그래서 얘분의 얘하면 탄젠트 세타네? 네. 맞아요? 네. 2에 1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 알겠지? 이거 멍청하게 전체 놓고 풀지 말아라, 귀찮으니까. 네. 알겠지? 길이를 안 줬다는 얘기는 아무렇게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네. 그죠? 쉬운 거야, 이것도. 자, 4번 하고 5번 풀기 전에 뭔가 좀 배워보자. 맞는데? 옛날에 했잖아. 네. 자, 4번 하기 전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세타지? 맞아요? 이게 세타야. 이랬을 때 여기가 1이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씁니다. 알겠지? 이해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왜냐면 코사인이 이거지? 맞아요? 코사인은 예분의 예하니까 맞잖아. 1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지? 그죠?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지? 그럼 1분의 사인 세타니까 맞지? 사인 세타? 되죠? 저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얘가 1이야. 이번에 얘가 세타고 이건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짜란짜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세타인데 이번엔 여기가 1이야. 코시컨트 CSC 세타.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 알겠어? 응?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알겠지 이제. 자, 여기서 뭐로 나눠? 코사인 세타로 나눠봐. 그럼 이렇게 나오지. 이해돼, 안 돼? 맞지? 예. 네. 왜냐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닮은 도형이잖아, 둘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 나눠도 상관없는 거지. 나누면 닮은 도형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뭘로 나눠요? 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는데 뭐 원리는 저렇다 치고 저거는 뭐 해야 돼? 완전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돼. 1대 코사인, 1대 사인. 알겠어요? 그 다음에 1대 시퀀트, 1대 탄젠트. 이해돼? 1대 코시퀀트, 1대 코탄젠트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어?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값이 A면 너는 A 코사인 세타지. 맞아요? 너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예,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A면 얘는 A 시컨트 세타, A 탄젠트 세타 저런 식으로 쓸 줄 아시면 되겠다고. 왜, 뭐 이상해? 왜, 왜? 뭐 얘기 안 돼? 부담 아니. 부담 갖고 얘기.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시정 새끼야? 아,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자, 4번. 자, 짜란짜란.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더 배우고 가자. 자, 자, 이번엔 단위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원? 단위원. 자,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원이야. 알겠어요?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이해되지? 네, 이 단위 원주상의 점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전히 요 새끼를 시초선으로 봅니다. 무슨 선? 시초선. 그리고 단위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알겠지? 이해돼?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각이 알파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그대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코사인 알파. 왜 그렇지? 이렇게 수선 해발 내려보면 코사인 알파는 예분의 2이고 사인 알파는 예분의 2잖아. 여기 1이니까 지금. 이해돼 안 돼? 맞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요각이 베타야. 그럼 그래도 여전히 쟤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쓰시면 돼.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알겠어? 그럼 왜 그래? 이렇게 이 새끼, 아까 요 동경에 대한 코사인 값은요, 실제 음수죠. 실제 음수지? 코사인은 예분의, 아까 내가 여기를 살려준다 했어 안 했어? 저 보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 요점에 잡혀 나와 안 나와? 코사인 값이 실 정확 맞지? 뭔 말인지 알아? 이해되지? 그죠? 그럼 여기는 여전히 사인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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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요 값이 알파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코사인 빼기 알파, 사인 빼기 알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내가 아까 밑으로 측정하는 앵글은 빼기 달아야 된다 그랬지? 이 동경을 표현해 주기 위해선 빼기를 달아야 돼. 저 각이 크기고 지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 봐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알겠어? 무슨 좌표? X좌표 단위원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단위원에 Y좌표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애시당 가르쳐줄 때. 그리고 그런 책도 있고 교과서도. 이해 되냐? 근데 난 그렇게 안 해.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중요해져서. 알겠지? 이거 별로 없단 말이야. 여기 갖고 이용한 문제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즘에 안 나와 이런 추세 문제들이.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그럼 뭐지? 기울기야, 기울기. 맞아, 안 맞아? 알겠어? 탄젠트 세타. 아니,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야. 왜? 탄젠트 베타는 예분의 예인데 빼기잖아.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요 성질도 좀 알아놔. 필요는 해. 알겠지? 됐죠? 예.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풀 건데, 뭘 풀자고? 4번 문제를 풀자. 자, 그림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제 2사분면에 있는 점. 자, 짜란짜란. 요렇게 원이 있고.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맞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세타네? 자, 여기다가 수선 내렸고, 여기다가 수선 내렸고. 맞아요?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O, 여기가 Q, 여기가 R이래. 자, 문제에서, 이거 단위원 맞지? 문제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한 것하고 같은 새끼 찾으래? 너 봤더니 보기에 뭐 있어? 보기 OR 있지? 맞아, 안 맞아? OR에 뿔마 달려있네? 이해되지? OR에 뿔마 달려. 안 달려있어 OR은? 맞지? 마이너스. PR은? 뿔마 달려있어? 네. 2번에는 마이너스고 4번은 PR인거지? 네. 3번은? QR. 그러니까 내가 얘만 이제 삼각함수로 표현해주면 되겠네? 네. 맞아? 자, 해보자. 지금 요각이 세타니까, 단위원이니까 요 새끼가 그대로 코사인 세타 인정해? 네. 맞아, 안 맞아? 길이로 따지면 빼기 코사인 세타야. 이해돼 안 돼? 길이로 따지면 이 새끼 x좌표가 코사인 세타라며. 맞아, 안 맞아? 맞지? 코사인 세타 음수 아니야? 맞죠? 요 길이가 뭐지? 사인. 그렇지, 저 길이가 사인 세타야. 이해되니 안되니? 이해되지? 네.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OR 구하러 뭐야? OR 어딨어? OR 이 새끼야? 네. 이걸 삼각함수로 표현하려잖아. 그치? 그럼 저 새끼가 들어가 있는 직각삼각형을 뒤져. 그럼 이 새끼 아니야? 맞지? 그럼 요 중에 앵글이
요 중에 앵글이 뭐로 표현돼야 돼? 세타로 표현돼야지. 형이 세타니까 이 새끼는 시장 파이 빼기 세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OR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맞지? 이거 코사인이지?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되지? 돼요? 그러면 이 새끼는 다시 뭐야? 다시 코사인 세타네? 그지? 이해돼? 코사인 세타인데 몇 사분면? 2사분면 맞지? 2사분면이니까 뭐가 돼? 또 빼기 달아야지? 그럼 이거네. 그럼 이 OR은 아니네. 문제 번하는 게 되지? 그 다음에 PR 누구 R? PR PR은 어딨어? PR은 또 여기 있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들어간 직각 삼각형은 얘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각이 삼각함수로 표현돼야지. 맞아? 네. 그럼 여기 X 너네 둘이 더하면 90도지. 그럼 너가 파이 빼기 세타네. 인정해야 돼. 하지? 그러면 이 새끼한테 사인 곱하면 되네. 맞아요? 사인 세타에 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돼? 그러면 얼마야? 이건 또 사인 제곱 세타네. 이해되지? 예. 자 그러면 이제 QR. QR은 어딨냐? QR 여기 있잖아. 그럼 밑에서 써도 되고 위에서 써도 돼. 아무데서나 해. 어디로 하고 싶어?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파이 빼기 세타 하면 되겠어? 맞아 요가 그래서 요거 1대 사인이라면 이거 갈까? 1대 사인 여기다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지. 사인 요가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서 쟤는 다시 뭐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 맞지? 이 새끼에다 빼기 달면 눌러가면 되겠네. 그래서 저 새끼가 마이너스 QR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요거 이론 정리해봐. 알겠죠? 자 5번 보세요. 자 AN이 2 더하기 사인 2분의 N파이래. 뭘 할 수 있어? 삼각함수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 새끼는 뭘 갖고 있지? 주기 정도는 알고 있잖아. 맞지? 주기. 그 다음에 PN은 AN의 코사인 3분의 N파이. 3분의 N파이. AN은 사인의 3분의 N파이. N파이 N파이 그죠? 그죠? N은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200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요? PN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점이고 4사분면에 있대요. 몇 사분면에 있다고? 4사분면에 있대요. PN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있고 4사분면에 있단다. 이해되지? 예.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맞아요? 자 그러면 요 새끼는 해석하면 뭐가 돼? 요 새끼 해석하면 그죠? 우리 반의 에이스 허기. 요 새끼는 해석하면 뭐가 돼? 그럼 또 다른 에이스 민범이 해봐. 민규야 뭐가 되지? 저거 생각해봐. 방금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이론을 깔아준다고. 알겠어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이론을 깔아주잖아. 알겠지? 내가 초반에 설명을 하고 이론 설명을 하고 맞지?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앞에도 문제 하나 깔아 이론 깔아줬잖아 지금. 알겠지? 이게 뭐야? 좌표. 좌표야. 무슨 좌표? 원주상의 점.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맞지? 반지름이 얼마고? 반지름이 AN이고 맞아요? 맞지? 각이 얼마인? 3분의 N파이 위에 점이지?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되지? 자, 근데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새끼 뭐 있지? 이 새끼 뭐 있어? 주기 있네. 맞아? 어허! 근데 이 새끼도 주기 있네. 이해돼 안 돼? 반복된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지? 따져보자고. 내가 이 생각도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수축이 있어서 해준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근데 수능은 안 나왔어. 계속 알겠죠? 옛날에는 나왔어.
그냥 해보자고. 이게 뭐야? A야. A1 얼마? A1 2야? A1 3? A1 3? 4. 같이 해. A1 3이지? 네. A2? A2 2? A3 1? A4 다시 3? 아니야? 다시 2? 맞아? 그럼 A5 다시 3? 이거 반복단위? 네. 되지? 저기 반복단위. 그러니 뭘 할 수 있어?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최초에 3이네. 1, 2, 3. 아, 부담스러워.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지만, 그지? 오호호호호. 봤어? 아씨. A2는 반지름 2? 인정? 네. A3은? 야, 옆방 가가지고 원장님 조용히 좀 하라고. 진짜요? 아니지. 중립이냐? 자, 이렇게 되죠. 됐지? 그래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야, 결국은. 누가? PN이, 그지? 점들인데. 자, 이 새끼도 이제 해봐. 코사인 3분의 n파이. 이거 얼마야? 코사인 3분의 n파이 얼마? 코사인 3파이. 2분의 2. 야, P1. 알겠지? P1은 A1에 얼마? 2분의 1. 아니, 그냥 이거 A1 말고. 아, 이 앵글 보라고 시댄 껐더라. 3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맞아? 네. 그 다음에 2면 3분의 2파이 120도 맞아? 네. 3면 파이 우 맞아? 4면 파이 더하기 60 아니야 또? 그럼 요선이네? 맞지? 그 다음에 뭐 넣었어? 5면 저 102 5면 요선이네? 그지? 6누면 2선이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 N이 1일 땐 요 위에 요선상에 있는 거지 일단. 맞아 안 맞아? N이 2일 땐 여기, N이 3일 땐 여기, N이 4일 땐 여기. 맞아? 아니지? 여기가 N이 3이지? 이게 N이 4야? 이게 N이 5야? 이게 N이 6이네? 얘는 7이야? 넌 8이야? 넌 9야? 넌 10이야? 이렇게 쪼개서 보자고. 이래야 쉽잖아. 맞지? 그리고 자, A1은 반지름이 얼마라고? 3. A1은 반지름이 3. 그럼 여기네. 이게 A1이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여기네. 이게 처음에 P1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되지? 돼요? 그 다음에 A2. A2 이거야. 이거 이게 N이 2일 때지? 그럼 여기 있네? 이게 P2네? 이해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그 다음에 A3. A3는 반지름 또 1이야? A3 이거네? 그럼 여기가 P3야? 인정해야 돼. 맞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그 다음 거야? 쟤는 4주기라며. 다시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가 다시 뭐가 돼? 여기가 P4 되는 거야? 이해되는데 반지름이 2잖아 2. 반지름이 2. 아 여기 아니지 미쳤어? 누구야? 여기 네. P4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무슨 색? 원만 얘기해. 원만 초록색. 그럼 여기 P5? 네. 그 다음 무슨 색? 주황색. 그럼 여기가 P6? 맞아? 그 다음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네. 여기가 뭐야? B7. 이렇게 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 되지? 네. 얘는 반복 단위가 몇 개? 네 개. 얘는 반복 단위가 몇 개? 여섯 개. 짬뽕 몇 개? 12개. 이해 돼야 안 돼요? 뭔지 알겠지? 짬뽕 단위가 12개.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요 위에 있어야지. 요 위에 반지름 3인 범위에 있잖아.
그리고 4, 4분면에 있는 거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거 맞지? 그럼 5가 있고 그 다음 얼마? 12 더하고 그 다음 얼마? 12 더하고 됐어 안 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0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몇 개인가 세보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등차수 혈의합이지? 등차수 혈이지? 5배에 n-1에 12 이게 200보다 작거나 같다 해놓고 n 구하면 몇 개인지 나오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주기를 잘 기억해. 주기. 자, 여기 6번.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대요. 알겠죠? 자, 원점을 지나고 무슨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길이가 얼마? 길이가 탄젠트 세타리지? 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y는 세타와 y는 이 세타가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 알겠지? ab 길이와 항상 같은 거. 여기 보세요. 그려. 자, 짜란짜란 하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는 얘기는 요각이 세타인 거지 이제. 알겠죠? 내가 4번 문제 풀면서 이런 정리를 줬잖아. 맞아.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지? 네. 이랬어요? 채민규 돼? 얘가 세타야. 맞죠? 그러면 y는 세타. 여기 있네. y는 세타. 이게 a야? y는 이 세타. 이게 y는 이 세타. 만나는 점을 b.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이해되지? 그랬을 때 요 길이를 뭘로 표현해봐라? 요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해봐라 이거잖아. 네. 맞지? 야, 그럼 이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려면 제가 들어가 있는 뭐가 필요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네. 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여기다 이렇게 수선해봐서 샥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세타네? 이게 되지? 그러면 이 세타와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또 뭐도 필요해? 이 안에 각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각이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럼 이해되지? 그럼 요각도 얼마야? 그럼 요각은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요각은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그럼 너가 세타야? 맞아 안 맞아? 아닌데? 아니네. 요각이 뭐지?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인정해? 그냥 이렇게 줄 수밖에 없네. 이게 되지?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아까 그랬지? 1대 뭐 시컨트. 맞아? 1대 시컨트. 맞아? 그러니까 세타의 시컨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됐어 안 됐어? 이해돼? 그러면 자 시컨트 바꾼다. 뭐로 바꿔? 코시컨트 세타 일단. 이해돼 안 돼? 이것도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1. 이해돼 안 돼? 이거 몇 사분면? 4사분면이지? 맞아 안 맞아? 4사분면 맞지? 그러면 4사분면 시커트는 플러스? 플러스 되지? 그럼 그대로 답이 세타에 코시커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알겠냐 모르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 끄세요. 좀 쉬었다 합시다.